그냥 부르면 한자매 이런 소리 있지 않습니까? 한시자매. 한시자매. 어 맞아 한시자매. 한시자매. 그러면은 이제 수지 언니도 나오니까 리베로즈. 리베로즈. 아 이게 이렇게 지금 말을 잘해야 이게 평생 가요. 그래? 맞아요. 평생 가. 수다? 어? 어? 수다? 아. 어, 어 수다 자매한테 수다 자매. 수다 자매. 수다 자매. 이런 그래도 기록이잖아요. 어떻게 보면은 하나의 그런 기록에 그 있어서 좋아요. 더. 네, 진짜 그 한 경기 그 하면서 저희가 이게 마지막에 트래블한 이게 될 줄은 정말 몰랐고요. 그냥 언니들 감독님들 다에게 너무 고마운 것 같아요. 저 지금도 좀 너무 신기해요. 2-0으로 이기고 있을 때도 뭔가 불안하더라고요. 뭔가 느낌이 아 설마 목요일날 다시 이 체육관을 와야 되는 건 아니겠지 이 생각을 하긴 했는데 파이널까지 가서 이기기만 하면 된다 약간 이런 느낌이긴 했는데 다행히 이겨가지고 좋았대. 아, 솔직히 얘기하면은 이게 코보컵의 홍국생명이랑 붙기 전까지는 그래도 이렇게 멤버가 엄청 좋으니까 어떡하지 막 이길 수 있을까 막 이런 생각은 하긴 했었는데 이게 오히려 더 강한 팀이랑 붙으려고 하면은 뭔가 마음도 편하게 할 수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코보컵 때 이기고 나니까 이제 그 다음에 시즌 때 만날 때마다 뭐 부담보다는 오히려 더 다른 팀보다는 더 마음 편하게 할 수 있는 게 있던 것 같아요. 수진이? 저요? 그래도 이게 중요할 때마다 수진이 수비가 정말 빛나던 것 같아요. 저는 가해 선수가 아니었는데 아, 나 아니어도 돼. 아니, 솔직히 얘기하면은 저는 이번에 소영 언니가 MVP 받았잖아요. 잘 받았다 생각을 하는 게 이게 어떻게 보면 배구를 잘 모르는 사람들은 보이는 것만 보잖아요. 근데 배구인으로서 보면은 소영 언니가 정말 이게 중요해요. 막 디그도 그러고 앞에서 공격도 그러고 정말 중요할 때 득점도 내야 될 상황에 내주고 이게 어떻게 보면은 정말 부담 될 텐데 언니가 좀 내색 안 하고 항상 좋은 모습만 보여주니까 이게 연습할 때도 반반 나눠서 하니까 아무래도 좀 더 안 힘들다 해야 되나? 안 힘들고 그거 그럼 그 자체 같아요. 그냥 딱 투리베로지만 마음은 약간 하나인 느낌? 솔직히 수비랑 리시브랑 더 부담되는 게 리시브라고 생각하거든요. 근데 저는 그냥 마음 편하게 수비 받고 막 기합에 사인해주고 화이팅 해주면 되는데 언니는 어쨌든 딱 멘탈에 잡고 중요한 순간 때나 여유 있을 때나 그 리시브를 해야 되는데 그 점에서는 저한테 너무 고맙죠. 저희는 감독님이 솔직히 저희한테 허물없이 하려고 노력을 하고 계시거든요. 그래서 저희 팀이 약간 감독님 놀리는 데 특화된 팀이 아닌가. 저도 이 신입 때 쭉 보면은 느끼는 게 감독님 역할이 엄청 큰 것 같아요. 제 원팀이 되기까지 엄청 아마 힘드셨을 것 같아요. 이렇게 만드는 게. 근데 이게 또 만드는 거 오래 걸리는데 이게 한번 무너지면 이게 확 무너지는 그런 거라서 아마 앞으로도 좀 더 감독님이 좀 더 많이 힘드셔야 될 것 같아요. 그냥 많이 힘들어요. 많이. 저는 아직 다른 팀에 가보지도 않았고 그 어떻게 운동하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래도 프로 오면은 그래도 고등학교 늦게는 벗어나겠구나 했거든요. 여기도 약간 저 GS 고등학교 같은. 근데 그거 그래. 그래. 그래 서현 언니나 원정이나 다른 팀에서 온 이렇게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은 왜 이렇게 힘드냐 그러더라고요.
아파서 빠지면은 3만 원? 어. 그리고 또 뭐 저희 시합 중에 뭐 포지션 폴트가 나오잖아요. 그러면은 또 그 포지션 폴트 물린 그 두 사람이 벌금 내는 것도 있고. 아, 코트 경기 할 때도 그게. 네. 그건 5만 원. 5만 원. 네, 5만 원. 포지션 폴트 하면 5만 원. 그래서 감독님이 저희 경기 한 경기에 운을 거실 때가 있거든요. 그 서브보인 막 이런 거 그때 많이 잡아먹죠 선수들이. 아. 아, 근데 신입 때는 제가 시즌 시작하기 일주일 전에 손가락 부상 입고 수술했거든요. 그래서 잘하면 뭐 1, 2년 내로 아마 배구 그만두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고 맨날 운동도 솔직히 막 많이 못했거든요. 그래가지고 잘 뭐 버틸 수 있을까? 이런 생각이었는데 뭐 어떻게 또 조금씩 조금씩 버티고 버티니까 이 자리까지. 아, 기회야 많이 감독님 주셨는데 제가 그걸 못 잡은 거고요. 그때 당시에는 제가 어느 정도 실력인지도 몰랐고 그만큼 너무 저한테 자신이 없고 그런 상태에서 계속 뭘 이렇게 해라 자신 있게 하라고 했는데도 그렇게 잘 안 되는 거예요. 그래서 그때 멘탈 나갔는데 햄스트링 부상 당해서 또 그렇게 되고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조금씩 뭔가 이렇게 기회도 못 받게 되고 좀 혼자서 좀 생각도 많이 했거든요. 밤마다 이게 계속 배구를 하는 게 맞나. 또 감독님이 한번 기회는 기다리다 보면은 또 찾아올 때 잡는 거라고 그러셨긴 그러셨는데 그러다가 재작년인가 작년인가 일단은 언제 기회가 올지 모르겠으니까 몸이라도 열심히 만들어보자 해가지고 웨이트 배구는 잠깐 좀 생각을 안 하고 웨이트 엄청 열심히 했거든요.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 또 몸도 돼 있고 이제 운동을 하는데 배구를 생각 안 하다가 이제 마음 편하게 하니까 또 그냥 혼자서 하다 보니까 재밌는 거예요.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또 기회가 왔어요. 그래서 아 이때 아니면 언제 기회 받겠냐 해가지고 자 생각 없이 자신 있게 했는데 지금 이렇게 된 것 같아요. 땡큐. 땡큐. 어때요? 한번 물어보신 소감이 어떤지 그냥. 제가 FA까지 하게 돼서 정말 놀랐고요. 저 자신한테도 진짜 놀랐고 FA 같지는 않은 약간 실감이 잘 안 나는 잘 안 나가지고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. 저는 명옥 언니 리시브가 너무 기본기도 좋으시고 실력이 너무 좋으셔가지고 근데 또 수비도 잘하시잖아요. 그래서 약간 못하는 게 없는 언니였던 것 같아요. 가지고 명옥 언니처럼 되고 싶어요. 영상 보다가 혜란 언니 영상 네 있더라고요. 봤는데 제가 공격수였어도 진짜 너무 화가 났을 것처럼 수비를 막 못 잡을 것 같은 거 다 잡아내니까 나도 언제쯤 저렇게 언니처럼 이렇게 폭 넓게 해서 이게 수비나 디그를 할 수 있을까 막 이런 생각도 하고 너무 잘해서 너무 부러워요. 안정감 있는 이외로 그렇게 본인이 끝? 응. 아, 저 어떤 팬분이 그 DM으로 그 자기는 원래 좀 부정적인 생각을 좀 많이 가지고 그랬는데 최근에 GS 경기 보면서 저를 보면서 좀 긍정적인 변화가 많이 왔대요. 그래가지고 저도 그거 보고 너무 기분 좋아가지고 그 팬분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도 제게 긍정 에너지를 좀 보고 좀 기분 많이 좋아지셨으면 좋겠어요. 저는 아직은 제 거를 좀 더 만들어 놓고 그 다음 생각. 네. 저는 학교 때도 그렇고 고등학교 때도 그렇고 배구를 하면서 한 번도 국대를 가본 적이 없어요. 청대든 뭐 국대를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서 그래도 한 번은 태극마크 달아서 일단 올림픽 나가보고 싶어요. 올 시즌 정말 팬 여러분들의 소중함을 잘 알게 된 시즌이었던 것 같으니까 다음 시즌에는 꼭 경기장에서 뵙고 싶습니다. 코로나 빨리 괜찮아져가지고 다음 시즌 때 꼭 경기장에서 계속 볼 수 있으면 좋겠고요. 이번 시즌으로 인해서 저를 좀 많이 좋게 봐주셔가지고 아직 많이 모자른데 너무 감사해요.